네, 안녕하세요. 건한 11년 만에 봄봄봄 이후로 정말 신나는 여름곡 위고하이로 돌아온 가수 로이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랑은 옛날에 불후의 명곡에서 맞아요. 뵙고 그 이후로는 뭔가 겹칠 듯말 듯하면서 정말 잘안 겹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귀랑 이제 눈으로 많이 뵀었습니다. 네. 귀랑 눈으로 이렇게 네, TV에서도 뵙고 또 영상으로도 많이 뵙고 심지어 제 어머니가 정말 그 광팬 중에 정말요? 광팬이시고 그래서 오늘 간다는 말씀 전하니까 꼭 광팬이라고 꼭 전하고 아, 오라고 정말요? 해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아, 성덕, 엄마 성덕.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쿵치타치의 쿵치타치. 대장 그럼요. 정말 정동환 형님과도 꽤 오랜 인연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16년도, 17년도 네, 17년도에 전국 투어를 맞아요. 그때 이제 8년지기네, 8년지기. 네, 같이 돌았었죠. 네.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저보다 훨씬 유명해지시더니 뵐 수가 그쵸, 없었어요. 진짜 그 이후로. 유명하긴 진짜 유명하죠, 진짜 우리. 유명해요. 그래갖고 지금은 뭐 밤의 공원 와야 볼수 있죠. 네. 와. 정동환을 만날 수 있는 무대. 맞습니다. 바로 최정원의 밤의 공원입니다. 맞습니다. 고마워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두 분도 만나고, 우리도 진짜 만나고. 좋아요. 네. 이 무대가 그리웠고. 그리운 이 무대에서 제가 또 부탁을 또 드렸습니다. 네. 기타를 챙겨오라고. 그러게요. 기타를 꼭 챙겨달라 하셔서. 네. 저는 특히나 로이킴 씨의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저는 기타 치는 그 모습을 되게 좋아해요. 그첫 모습 있잖아요. 로이킴 씨의 첫 아, 모습. 네. 11년 전에. 네. 맞죠. 기타 치면서 뭐 하나 좀 들려주세요. 뭘 들려드릴까요, 여러분들? 뭐 듣고 싶은 게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요. 봄봄봄이요. 봄봄봄.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세요, 제 노래 저 중에? 봄봄봄이요. 봄봄봄이요. 네. 그럼 같이 불러주실 거예요? 봄봄봄. 맞아요. 제가 앞에 그럴게요. 그럴까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봄봄봄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그 향기 그대로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 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너와 함께 해주오 이 봄이 가기 전에. 진짜 노래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저 정말로. 저도요. 와. 뭔가 잘 부른 것 같진 않지만. 뭐가 좀 살짝 삐끗한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네, 꼭 말씀해 주세요.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은 늘 도망가 해볼게요. 네.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
감사합니다. 오늘 로이킴 씨가 밤의 공원 나온다고 네. 따로 특별한 무대를 너무나도 영광이기도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훈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 곡만큼은 꼭 듀엣으로 부르고 싶다 라는 곡인데 여러분들 너무 아실 거예요 아, 이 러브라인 저 노래를 너무 탐났습니다 네, 네. 꼭 부르고 싶었다 정말 저게 본인들 저렇게 풋풋해 보여도 안에 내면 연기가 엄청 중요한 곡이에요 그럼요 이게 네. 쉽지 않은 곡인데 수현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기서 수현이는 정말 천사예요 저날 노래를 저렇게 부르기 위해서 네. 메소드 연기 제 의상도 보세요 저는 이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네. 약간 마음식은 남자친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추리닝 입고 무대에 섰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새침한 그런 스타일을 연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네, 지금부터 그냥, 네, 바로 가는 거야? 그냥 자기야 나 삐졌어 감사합니다. 충분히 자연스러웠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연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면서. 그러니까요. 빠질 뻔했어요. 네. 뭐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오랜만에 나온 신곡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래 제목이 뭐죠? 제목이 We Go High입니다. 우린 높이 간다. 네. 네. 비상하자. 더 높이 올라가자. 네, 비상. 그러나 나야 내가 해낸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주변에 그동안 계속 같이 있어줬던 사람들이랑 같이 손잡고 그 행복을 느끼자 이런 곡이죠 네. 챌린지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네. 11년 만에 또 댄스 챌린지를 처음이자 인생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네. 벌써 준비를 다 바로 진짜 진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진짜 부탁하기도 되게 걱정돼갖고 이게 제 자동차 핸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발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고서는 오케이. 그렇게 우린 하이 그리고 와이퍼로 하이 하이 그리고 두 손으로 하이 하고 하이
이게 네. 이제 반이에요. 아, 그리고 박수 쳐주시면 아 오케이 대로 대로 하고 바로 까먹지 않고 이어서 하이 어. 하이 그렇게 해주셔도 되죠.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오케이. 해주세요. 그럼 어. 이렇게 해주시고 어. 하이 와, 저 고장났다 고장났어. 활동하면서 저보다 춤 못 추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로. 나는 이렇게 짜여진 춤을 잘 못 춰요. 아 짜여져서 못 추는 거구나. 자유자재로 가는 가면 돼요? 그럼 노래 한번 어, 에, 진짜 에. 진짜죠? 에. 그렇게 우린 여러분들 사실 이제 제가 직접 알려드린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집에 가서 가족분들, 뭐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반려묘, 반려견 다 같이 이거 해서 올려주시면은 많이 따라해주세요. 끝으로 이제 요즘 같은 계절에 정말 찰떡인 우리 로이킴 씨의 We Go High 청해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